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미니야 고생이 많다. 어? 영상 남기시는 거예요? 영상 시작했어. 고생이 많다. 진짜 고생이 많다. 파이팅. 뭐 지금 무슨 시험 기간에 무슨 산적 오면 비디오 하면서 확인하고 있냐? 갓 올라갔어요 산적. 어? 아니에요. 왜? 빨리 하자. 비디오 또 꺼질라. 봅시다. 3페이지 그 인에디션 2부터 봅시다. 인에디션 2 왼쪽에서 무슨 괄호 열면 돼? 동그라미. 그쵸. 동그란 괄호죠? 인에디션 2 얘 전치사다. 어디에서 닫으면 되냐? 콜스에서 닫으면 돼요. In addition to 하면 전치사 뜻으로 무엇 무엇에 더하여 무엇 무엇 외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외에도냐면 그 선수들의 훈련과 referees 그 심판들의 판정에 improvement 하면 개선이나 향상 개선 외에도 다시 주어 기술은 돕고 있답니다. 뭐를 돕냐면 다시 무슨 동사야 help? 준사역 동사 밑줄 목적어 스포츠 펜스의 동그라미 목적어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조이의 꼬부랑하고 인조이를 뭘로 바꿔도 된다? 투 인조이로 바꿔도 되죠? 이제 알았어? 기술은 스포츠 팬들이 게임을 즐기는 것을 돕고 있대요. 근데 어디 어떠한 수준으로? 또 다른 수준으로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원 하나랍니다. 뭐 중에 하나냐면 오브부터 테크놀로지스까지 묶고 인부터 에어리아까지 묶으면 돼요. 더 모스트 최상급이다. 가장 유명한 기술 중에 하나랍니다. 이 분야에서 2015년 가을에 한 집단의 그 축구 팬들이 근데 어디에 있는 팬들이냐면 포르투갈에 있는 팬들이 헤드 챈스 기회를 얻었답니다. 근데 어떤 기회냐면 가상현실 게임을 볼 기회죠. 어디 사이에서? 비트윈부터 팀스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어라 전치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팀들 사이에서 가상현실을 게임을 볼 기회를 얻었답니다. 그들은 셋 앉았대요. 무비 시어를 극장에 앉았지만 버스의 세모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뭐랑? 펠트랑 왼쪽에 있는 셋이죠. As if부터 무슨 괄호? 세모 괄호죠. 어디에서 닫아? 일단 게임에서 닫자. Thanks to도 품사가 뭐라고? 전치사다.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gears까지 묶고 they were도 묶으시면 돼요. WORE의 원형은 뭐야? where. 그쵸? where이다. where의 과거 형태가 뭐라고? were이고 과거 분사는? one이에요. one. 되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그들은 극장에 앉아 있었지만 느꼈답니다. As if 마치 모모처럼 그들이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답니다. 가상현실의 기열하면은 장비 덕분에 그들이 입고 있는 가상현실의 장비 덕분에 몇 개의 360도의 카메라들이 카메라스가 주어고 동사는 센트죠. 인스톨드부터 필드는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죠. 2번 형광펜 인스톨드에 2번 형광펜 치시면 돼요. 인스톨 무슨 뜻이야? 그쵸. 이거 게임 깔 때 인스톨이라고 나오죠. 그 분야 필드 하면은 그 경기장이죠. 경기장에 설치된 설치가 된 거니까 인스톨링이 아니라 인스톨드로 과거분사 써야 되는 거다. 경기장에 설치된 몇 개의 360도의 카메라들이 비디오를 보냈답니다. From부터 angles까지 묶어라. 어떠한 비디오냐면 다양한 각도로부터의 비디오를 보냈답니다. 어디로?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에서 방송국으로 2부터 스테이션도 묶어라. 그 스테이션, 방송국은 가상현실의 화면을 만들어냈대요. Out of the videos도 동그란 괄호로 묶으세요. 비디오를 out of, 사용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out of, 사용하여 비디오를 사용하여서 가상현실의 화면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냈대요. 엔드를 사이로 오른쪽에 있는 센트랑 왼쪽에 있는 크리에이티드죠. 그런 다음에 보냈답니다. 그것들을 to the gear, 기어의 장치에. 근데 어떤 장치냐면 더 펜스부터 웨어링까지 동그란 괄호를 묶죠. 팬들이 입고 있는 장치로 보냈답니다. 센트 오른쪽에 있는 댐이 지칭하는 것은 뭘까요? 비디오를 보냈을까요?
스크린에 보냈겠죠. 왜냐면 그 비디오로 가상현실 화면을 만들었으니까 팬들은 화면을 보잖아. 그러니까 데미 지칭하는 건 스크린스다. 스크린스. 팬들은 심지어는 퍼스펙티브스 하면 뜻이 뭐야? 관점. 관점을 바꿀 수도 있었답니다. 쉼표 다음에 ing니까 뭐뭐 하면서니까 분사 구문이니까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세모죠? 끝까지 묶으면 된다. 추징. 선택을 하면서. 그쵸? 근데 뭐를 선택을 해? Either A or B다. A 또는 B. 관객의 파트 부분에서든지 혹은 팀의 부분에서든지 또는 field itself 경기장 그 자체 든지를 자체에 비동사 있지 온 왼쪽에 있는 비 걔 있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경기장에 있는지를 고르면서 그 관점을 바꿀 수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as if 다시 세모가로 마치 그들이 실제로 게임 안에 were 있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있는 것과 같았답니다. 되냐? 그 다음 뒤쪽으로 우리 1페이지까지 나갈 거라. 레슨 10에 1페이지까지 나갈 거예요. 약속했던 대로 교과서 전체 3분의 1 나간다. 토요일날 교과서 다 끝내고 4페이지 애프터 왼쪽에서 무슨 괄호 열어야 돼? 동그라미. 그쵸. 전치사다. 뒤에 명사 나오니까 동그란 괄호 열고 어디에서 닫아? 게임에서 닫는다.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 근데 무엇에 대한 테스트냐면 그 축구 게임의 가상현실 방송에 대한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 되냐? 축구 게임의 가상현실에 다세모가로 쳤구나. 가상현실의 방송에 대한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 다시 주어져. 그 NBA는 결정을 했답니다. Allow A to 동사죠. 2번 형광펜으로 해놓을래? 이거 작문할 때도 유용하거든? 이런 거 알아야지 작문하잖아. A가 동사하는 거를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A가 동사하는 것을 허락하다. 허용하다. 팬들이 라이브다. 여기서 형용사로 게임 수 수식해주는 거다. 실시간이라고 해석하면 돼. 실시간 게임을 보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using 왼쪽에서 세모가로 열면 된다. 끝까지 닫아. 쉼표 없어도 분사구문인지 알아야 돼. 사용해서 뭐를 사용해서?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그들의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팬스겠죠. 팬들의 스마트폰으로 가상현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겠죠. 다른 메이저 주류 스포츠들도 농구 뭐 축구 이런 거 야구 다른 주류 스포츠들도 기대가 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따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대요. 그 다음에 as for도 써. 무엇무엇에 관해 말하자면 이라는 전치사다. as for 무엇무엇에 관해 말하자면 어디까지 동그란 괄호를 묶으면 돼? 아웃. 그쵸. 아웃이죠. 지금 그 as for out 오른쪽으로 주어 어디 있어? 그 문장의 주어 뭐야? 컴퍼니죠? 컴퍼니가 주어다. 동사는? 해즈죠? 얘들아 왜 way가 주어가 못돼? 그쵸. as for이 전치사니까는 a new way 명사가 묶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면은 of working out도 묶이죠. 전명으로 동명사. 그 다음에 using부터 어디까지? 테크놀로지까지 무슨 괄호로 묶어야 돼? 세모죠. 분사 구문이니까. 새로운 방식. workout 하면은 exercise랑 동의어다. 운동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를 사용하여서?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여서 운동을 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시 주어져. 이탈리아 회사가 최근에 발행을 했답니다. 혁신적인 상품을 발행을 했대요. 그것은 실내 자전거랍니다. 컴바인드부터 끝까지 동그란 괄호. 2번 형광펜, 2번 형광펜, 컴바인드 위드에 2번 형광펜 치세요. 가상현실과 결합이 된 실내 자전거죠. 가상현실과 결합된 실내 자전거랍니다. 그 라이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동사다, 마운트, 올라가다라는 동사다, 마운트.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전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동사죠. 풀온, 입다란 뜻이다. 가상현실 장치를 입고 마지막 동사죠. 타는 것을 시작한답니다. 그럼 동사 1은 뭐야? 2는? 3은? 그쵸? 다시 주어.
라이더는 그런 다음에 느낀답니다. As if 자주 나오네. 세모가로 열고. 어디에서 닫아? 초이스에서 닫죠. 그 다음에 whether부터 패스도 세모가로로 묶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nd에 세모 치면 된다. 그 라이더는 느낀답니다. 마치 그가 실제로 그의 선택, 그가 선택한 도로 위에 도로 위에서 타는 것처럼 느낀대요. 뭐뭐든지 어디에서요? 그게 예를 들면 주요한 도시의 거리든지 간에, 예를 들면 도쿄나 서울이나 뉴욕의 거리든지 간에, 혹은 고요한 산길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냥 어를 주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without leaving home, 뭐 하는 것 없이, 집을 떠나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모든 것은 집을 떠나는 것 없이. as부터 develops 세모가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시 주어. 스포츠는 both A and B, 더 enjoyable, 즐겁고 더 흥미로워졌답니다. 많은 방식에서 그것은 줄 거래요. give 뒤에 목적어 두 개 나오죠. 그쵸? people이 목적어 1이죠. 그 다음에 more choices가 목적어 2다. 사람들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면서 how부터 sports까지는 무슨 과로? 네모 과로죠. 김명사니까. 그들이 어떻게 스포츠를 플레이하고 즐길지에 대한 더 많은 선택지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되냐? 그럼 어디부터 또 글이 바뀌냐? 본문 4에서. 어디에서 한번 자르면 될 것 같아? 어디까지? 그쵸. as for 위쪽에서 선으로 그어라. 거기 정 as for 위쪽으로는 가상현실로 인한 게임 그거 관람, 그리고 as for부터는 그 가상현실로 인한 뭐에 대한 글이야? 운동, working out, 운동에 대한 글이다. 에? 실내에서도 마치 산이나 주요 도시에 있는 것처럼 자전거 탈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페이지, 1페이지로 넘어가서 10강이다. 10강 되냐? turn on your empathy 하면 empathy 뭔 뜻이요? 공감이다. 공감. 공감 능력을 켜라. turn on. firefighter Casey Legard는 was busy. 야, 2번 형광펜. be busy ing다. be busy ing. ing 하느라 바쁘다. 돼? 아이엔지 하느라 바쁘다. 이거는 확인여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어떻게? 이 아이엔지를 뭘로 바꿔?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죠. 이러면 틀린다. 비 비즈 아이엔지가 그냥 수거예요. 외우시면 돼요. 네. 가끔씩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도 이런 표현 나오면은 소방관 케이스 레자드는 레스큐 무슨 뜻이야? 그 로봇 나오는 거 많아 모르냐? 레스큐 특수구조대? 구조하느라 바빴대요. 사람들을 어디에서? 에러 크래시씬 하면은 동그란 괄호로 묶어라. 크래시씬 하면은 교통사고 현장. 크래시면 부딪히다 이런 뜻이니까.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느라 바빴답니다. 웬부터 세모가로. 그가 부상당한 아이를 보았을 때 그 4살짜리 소년은 기다리고 있었대요. 다음 앰뷸런스를. 다른 그의 가족의 구성원들은 인부터 컨디션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고. 멤버스의 주어는 뭐야? 아, 동사 헤드다. already 동그란 괄호도 묶어봐. 그러면은 동사 형태 보이죠? had been taken to. 걔 2번 형광펜으로 쳐놔라. had been taken to. 얘 수동태다. 그의 가족들 중에 다른 구성원들은 더 심각한. worse의 원형 형태 뭐야? worse의 원형 bad. 그쵸? bad. 그 다음에 더 나쁘는 worse. 최악. worst. 그쵸? worst. worst다. 되냐? 9세 비교급은 better. best. 근데 얘가 뭐일 수도 있어? 9이 아니라? 그쵸? 부사일 때도 있다. well. 이럴 well은 뜻이 뭐야? 잘, 더 잘, 가장 잘. 이렇게 되는 거다. 조심해. 알겠냐? 더 나쁜 컨디션, 조건에 있었는데 이미 데려가 진 거다. 어이? 어디로? 병원으로. 그 소년은 그렇게 badly, 심하게란 뜻이야. 심하게.
심하게 부상당하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울고 있었대요. 더 많이 울고 있었대요. 뭘의 원형이 뭔지 알아 여기에서? 모게 모래 원형 멋지죠 그쵸 많이 울었다가 아니라 더 많이 우는 거죠 out of부터 confusion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돼 out of는 여기에서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된다 out of는 뜻이 많으니까 나올 때마다 적절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fear 뭐야 두려움 그리고 혼란 때문에 더 많이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injured 오른쪽에 있는 but 있죠 but 오른쪽에 뭐랑 was랑 왼쪽에 was가 병렬되는 거예요. 알겠슈? 그 다음에 then, from부터 pain까지 묶고 he부터 suffering까지 묶으면 된다. 어떠한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더 많이 울고 있었대요. 레전드는 생각했답니다. how부터 끝까지 네모 가로로 아니 how부터 어디까지? 거기 child까지 네모 가로로 묶자. How부터 child까지. 그 다음에 left는 얘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세모 가로로 묶으세요. left 왼쪽에서. 그 다음에 끝까지 닫아봐. 그 다음에 그 세모 가로로 묶은 데서 다시 한번 네모 가로로 묶으면 어디로 묶으면 되겠냐. what부터 happening까지 묶으면 되죠. knowing의 목적어니까. 레자드는 상상했답니다. 얼마나 무서울지. 뭐가? 아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상상했대요. 근데 어떤 아이냐면 2번형 강팬 left 남겨진 아이다. 근데 어떻게 남겨진 아이야? 혼자 남겨진 거죠. 뭐 하는 것 없이? 아는 것 없이. 그쵸?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는 것 없이 혼자 남겨진 아이가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봤답니다. 되냐? left를 뭘로 바꾸면 안 돼? 리빙으로 바꾸면 안 된다. 리빙으로 남겨진 거니까 꼭 레프트 써야 돼. 그다음 그는 추가 모먼트 잠깐 동안 생각하기 위해 잠깐 동안 생각했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뒤에 있는 what부터 두까지도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된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동안 시간을 들여 생각했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comfort. comfort는 동사야. 달래다라는 달래기 위해서 누구를 달래? 괴로워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distressed도 2번형 강팬 쳐놓을래? 괴로워하는 이란 뜻이다. 괴로워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냈대요. 그런 다음에 그는 아웃부터 스마트폰까지 묶어라. 그의 스마트폰을 밖으로 꺼낸 거죠. 그 다음에 틀었답니다. 아이를 위해서 cheerful animation, 활기찬. 활기찬 애니메이션을 틀었답니다. cold부터 happy fit까지 동그란 괄호. happy fit이라고 불리는 활기찬 애니메이션을 아이를 위해서 틀었대요. 되냐? 그 e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played랑 왼쪽에 있는? 그쵸, took? 그 춤추는 펭귄은 그 작은 화면 속에 있는 춤추는 펭귄은 동사죠. calmed. 진정시켰답니다. 아이를 calm down. 진정시키다. 더 moment. 그 순간이 capture. 포착이 된 거죠. 사진 속에. 그리고 퍼졌답니다. 빠르게 인터넷으로. 다시 분사구문이다. warming부터 world까지 세모 가로로 묶으면 돼. 따뜻하게 하면서 2번 형광펜으로 warming에 쳐라. 근데 누구를 따뜻하게 해? 많은 마음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마음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later 나중에 when부터 어디까지 세모 가로냐 길다 야 씨 패밀리 빌스까지 되냐 빌스까지 묶으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세모 가로 친 거에서도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그쵸 더 스토리 보여? 더 스토리 오른쪽에 있는 that 왼쪽에서 열고 빌스까지 동그란 거로 닫으시면 돼요. 그 뉴스 매체가 carried 옮기다죠. 이야기로 옮겼을 때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아이의 가족이 struggle to 하면 뭐뭐 하려 애쓰다라는 뜻이다. 그들의 의료비죠. 의료비를 지불하려고 애쓴다는 이야기를 옮겼을 때 그 that은 동격이 t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영광펜 치면 된다. 위치로 바꾸면 틀려. 그 뉴스 매체가
아이의 가족이 그들의 의료비를 지불하려고 애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옮겼을 때 다시 주어져 donations, 기부가 came in, 들어왔답니다. 모든 곳에서 from부터 everywhere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된다. 그 firefighter의 kindness, 친절이 worked a small miracle, 작은 기적을 worked, 이루어냈답니다.